6월 2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굴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요 승리다라는 전보 장로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은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유월절에 대한 메시지가 우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유월절 양으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앞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고 메뚜기 재앙도 임하지 않고 파리 재앙도 임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똑같은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보호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택적 어떤 면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게 바로 이제 어린 양을 통하여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내 백성. 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내 백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집은 오늘 이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죽음을 막는다, 사망과 심판을 막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 어린 양은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손을 잡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숫 양을 가시떨기에 이렇게 걸려 두고서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최초의 번제,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니 더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었을 때 나무가 말려지면서 인간의 정욕의 상징인 이 수치의 성기가 다 드러나면서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를 가리워주셨다. 여기서부터 커버, 카포레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덮으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할 때 그의 의의 보혈의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칭의라고 얻을 때에 주님이 덮어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만큼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광야가 있다, 연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적 자아를 할례를 행하는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할례 얘기 나오죠? 요단강 건너가서 또 할례하죠? 허물과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용광로 속에 불순물을 다 녹여서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작업, 이게 이제 우리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한 순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되어갈 때까지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한 마자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됨, 이걸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위해 넘어간다, 그 유명한 표현이 이제 패스오버라는 거, 우리 위로 넘어갔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오늘 믿는 자에게 신자의 집안과 가정의 자녀들까지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힘을 보혈을 덧입으면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새로운 집에 가서 집이 뭐 풍수지리적으로 뒤숭숭하다, 문제가 많다, 자꾸 가위 눌리는 꿈을 꾼다, 그럴 때는요 이상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보혈로 하나님 이 집안을 두르시고 방을 두르시고 병마다 주님 피를 바르시고 문인방과 문설주를 발라주시고, 아니 똑같은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넘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옷을 입은, 핏불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면 동서사방에서 어린 양의 핏불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단의 공격, 사망의 공격을 뚫고 완전한 보호복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항복하게 한다, 그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한 항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두려움이고 죽음이고 파괴인데, 자 스탈린이 쓸 수 있는 무기는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이 보면 KGB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처형해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마오쩌똥이 죽인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8,500만이요. 네? 사람들이 미쳐서 그래요. 그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자국 백성들을 등 때밀어 죽고 죽창으로 죽이고 어린아이가 어른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8,500만을 죽였습니다. 일본군이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 죽인 인원이 2,100만이에요. 침략을 해가지고 처절하게 일본도를 가지고 아주 장난하듯이 죽인 사람도 2,100만인데, 자국에 여러분 오늘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오늘 죽인 인간이 8,500만인데 이런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스탈린이 그렇게 죽였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죽음의 세력이에요. 죽음의 세력. 네? 폴포트가 죽인 사람, 오늘 루완다에서 죽인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은 파괴와 사망의 세력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사망을 영혼을 사망케 하는 세력이 올 때마다 우리는 보혈의 옷을 입고 보혈로 덧입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번제단에 여러분 그 핏뿌림으로 인하여 내가 대신 죽었음을 선포하고 더 이상 죽을 것이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보혈의 피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유월절 이 심판의 특징은 첫 장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의 장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의 장자, 보혈로 덮임받은 장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라서 보호받고 사탄의 왕국을 이어갈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기게 돼 있고 사단은 종식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가 쓸 수 있는 무서운 죽음의 세력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의미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사단이 모든 세력을 깨뜨리며 사망의 세력이 온 땅에 덮여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어린 양의 집에 피를 뿌린 내 백성은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병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보면 이제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올 때 승리자의 또 패자의 자리에서 오늘 애굽에게 오늘 이제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과 오늘 은금, 폐물, 의복을 다 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 이건 이제 세상이 지배하는 불법 정가하는 하나님의 자원, 자산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거룩한 자재로 쓰는 겁니다. 돈은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지하에 흐르고 있습니까? 마피아한테 흐르고 있습니까? 마약상들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복음화시켜서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룩이 없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만나를 먹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행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며 뭘 먹고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어린 양의 보혈 옷을 오늘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찬미와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